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인 배우 임시완이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은 줘야지라는 광희의 요구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일축했다. 8일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임시완은 광희가 결혼하면 임시완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는 질문을 받았다. 임시완은 곧바로 광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일축하며 원래 광희가 무력이 좀 있다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. 광희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딩동댕 대학교에서 임시완이 결혼하면 축의금 대신 봉투에 편지만 써서 줄 거다라며 뭘 더 바래. 가진 것들이 더 한다고. 있는 놈들한테 줘서 뭐 할 거냐. 걔네들 얼마 줬는지 기억도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. 그러면서 광희는 임시완이 축의금을 얼마나 쓰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5천만 원은 해야지라며 야 임시완. 내가 이래저래 방송에서 내 얘기를 해서 홍보된 게 몇 개야. 임시완이 영화 비상선언으로 칸에 갔다. 영화 이름 말했으니 500만 원 더 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. 당시 임시완은 광희의 요구를 담은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5천만큼 싫어해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해 웃음을 자아냈다. 곽상아 콜론 쌍꺼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